왼발로 올렸습니다. 해고 슛! 만들어내고 있는 전북입니다. 자, 여기서 이용이 지나갔고요. 왼발에 올려줬는데 이게 지금 김원균 선수의 머리인가요? 박지영 선수 아니면 김원균 선수가 그 앞에 있었는데요. 자, 지금 화면상으로는 김원균 선수가 그러네요. 네, 김원균 선수 머리 맞고 자책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일리창고 선수가 앞쪽으로 끊어 들어왔고 김영규 선수가 이 볼을 끊어내려다가 정확하게 볼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 있는 수비였어요. 빙글 돌아나오면서 좋아요. 하루세비치도 가운데 잘 봤고요. 네, 정동 선수에게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상 선수가 또 쫓아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발밑으로 깔아온 것도 아니고 전북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빠른 템포가 되지 않으면 패스 게임을 통해서 시간을 영리하게 보내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볼을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자, 김승대 열렸어요. 김승대 크로스! 골입니다! 좋았던 전북 그리고 여기서 김승대까지 연결 강하게 문제처럼 붙였는데 이게 지쳐서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제는 바깥 포지션이 이제 지친 상황에서 체력은 다 떨어졌고 여기서 상대 공격을 한번 봤어요. 움직임을 본 이후에 왼발로 걷어내는 게 속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대로 좀 자책골로 이어졌네요. 네. 오른쪽 공간으로 벌려봅니다. 이 패스가 빠졌어. 수비 슛이 나왔어요.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체크 가능할 것 같은데 좌측이 있습니다. 오른발 자 지나갔고 자 최종이 왼발로 가면서 붙였습니다. 오! 좌측골이 내버렸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붙였는데 그 앞에서 좀 시선 방해가 있었는지 자 일단 볼이 흘렀고 뒤쪽으로 여기서도 좀 나상호의 머리 맞고 그대로 좀 홍준호 선수가 바디 포지션을 좀 앞쪽으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의도치 않은 실점이 또 다시 한번 서울 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자 괜찮습니다. 끌고 올라갑니다. 이영래 저손 오른쪽으로 잘 내줬고요. 자 김진영 크로스 잘 풀리고 있고 박지 선수도 이 수비하는 클리어 과정에 대해 좀 만족스러워하는 웃음이 있었는데 야 지금은 김신혁이 크로스를 박지수가 헤더를 넣은 공격이 돼버립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김신혁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낮고 빠르게 수비수와 이 골키퍼 사이 공간이 교과서적인 공간이잖아요. 자 물론 본인이 막지 않았다라면 사실 위기가 이용래 선수에게 연결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박관현 골키퍼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이용래 선수 침투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실책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는요. 하지만 박지수 선수 막 들어가네요 이게. 야 이러면서 후반에나 고민이 좀 만져줬습니다. 세징야 붙여줬죠? 자 이거 너무나 강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자 세징야의 킥이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김수범 선수네요. 이제 김병수 감독의 표정이 정말 열심히 수비하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니에요. 예.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수는 누구 하나 적게 뛰는 선수가 없습니다. 오! 자책골이 나옵니다. 야, 여기서 자책골이 나왔어요. 아, 이한도 선수인데. 예. 지금은 임창호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한도 선수 골대를 뒤지고 수비하면서 공과 침투해 들어오는 공격수에게 시선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강하게 붙여주게 된다면 수비의 실책도 유도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일단 이정훈 선수 괜찮. 프로 경기는 모두가 이제 절박해야 되는데. 네. 진짜 회로가 없는 양팀이. 오, 이겼어요. 가브리엘 상대입니다. 경기 뒤집은 서울입니다. 가브리엘. 아니 지금 훈장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자기 백패스였는데 이게 잘못 갔단 말이에요. 네. 이 각에서는 사실 골이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아, 자책이었는데 홍정호가 걷어낸다는 것이 몸의 중심이 너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홍정호 맞고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자책골로 기록될지 각도상 가브리엘의 골로 기록될지. 하지만 역시 이기재 강영목과 주고받으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기재의 찬스. 박스 안쪽에서 들어왔어요. 2-1 기가 막혔고요. 예. 골이 완전히 빠졌단 말이죠. 아, 김영빈을 타노프 맞고 김영빈을 맞고 들어갔네요. 지금 탱탱볼 됐네요. 네. 지금 타노프가 걷어낸다는 볼이 김영빈 수전이 다 맞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수원 삼성이 상대의 자책골로 이보경이 슈팅을 하고 있는데 먹히지 않았고요. 네. 공간 쪽으로 빠져죠. 엄우상. 오! 자책골이에요! 구자루의 자책골. 앞에 있는 팀이 저렇게 앞쪽으로 계속 밀어주려고 하나라는 이점이 네. 생겼거든요. 지금도 사실 좀 뒤쪽으로 뺐다가 다시 올라갈 필요가 있었는데 다시 구탑으로 보면서 무리해서 볼을 핏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잘리자마자 바로 역습을 허용했습니다. 광주 FC의 전방 자원들은 한 명, 두 명의 선수로도 굉장히 빠른 역습을 그렇죠. 구사할 수 있는 팀인데 네. 엄원상의 크로스가 구재룡 선수 맞고 네, 안타를 양종현, 이대배 씨도 끊어낸 권순영. 성남의 시간이 없습니다. 오! 오! 하고 말았습니다. 자, 보시죠. 이 흐른 볼에 대해서 결국 빠르게 처리하지 못했고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한 이후에 골라인을 넘어 흘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는 니코유가 함께 종료됐습니다. 자, 이런 거를 실수하지 않는 김영환 포켓퍼인데 네. 공을 차는 시점에서 또 잔디에 공이 튀면서 지금 12골 좀 최근 두 경기에서 골이 좀 없었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또 그대로 들어갔어요. 계속 전화를 주려고 했던 김남희 감독인데. 자, 궤적이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자책골이네요. 아, 네. 자책골이군요. 김세환 선수인가요? 자, 김민혁 선수의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다. 김태환 선수 중에 아. 한 번 더 접습니다. 다시 송시호 대결관. 보시죠. 여기서 지금 2-1. 아, 이 2-1 넘어왔어요. 네. 바꿔도 반대쪽. 아. 된다는 게 완벽한 캐치. 그러네요. 그러면서 튀었고 이게 약간 분열되면서 네. 바꿔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적으로 송시우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아. 자책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드러낸 팀이었는데. 네네. 지금도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 오늘 나온 선수들이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잘합니다. 돌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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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화색이 불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측면에 여기서 연결이 완벽했잖아요. 김대원의 골파. 자, 스페이스 열렸죠. 네. 자, 자지가면서. 아, 자책골이네요. 자책골이에요. 자책골이에요. 지금 이지솔 맞고 김동준 골키퍼 다리 사이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수비수가 많았었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아, 몸에 빨랐을 게